피부, 특히 두피는 약간 약산성을 띠는 게 좋거든요. 근데 염성 성분의 비누가 다음은 아무래도 오은정님이 세 번째 질문 주셨어요. 탈모에 샴푸가 좋은지 비누가 좋은지 어떤 게 유용한가요? 일단 둘 다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. 옛날 비누 있잖아요. 그런 건 염기성이 좀 짙어요. 그래서 피부, 특히 두피는 약간 약산성을 띠는 게 좋거든요. 근데 염기성 성분의 비누가 다음은 아무래도 두피 환경이 좀 안 좋죠. 무조건 이게 탈모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두피 자체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샴푸냐 비누냐보다는 산도 먼저 보셔서 그 산도가 맞으면 그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요새는 비누도 이렇게 바 형태로 나오는데 성분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. 약간 그리고 샴푸에 비해서 약간 건조해지죠. 약간 건조해서 푸석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머리숱을 좀 더 많아 보이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. 샴푸 비누보다는 그 성분들이 중요한데 성분이 사실 막 좋은 게 많이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쁜 게 많이 빠진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성분들 어떤 계면활성제를 썼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거든요.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. 근데 샴푸가 중요하냐 비누가 중요하냐 보다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샴푸가 아무래도 좀 더 머리에 맞게 나온 거니까 좋기는 해요. 신경 크게 안 쓰시고 쓰셔도 대부분은 무방한 제품들입니다. 근데 이제 비누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러면 산도라든가 성분을 잘 보시면 쓸 수 있는 좋은 그 비누들도 많이 있습니다. 답이 이게 명확하지 않 정확히 딱 정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